우리가 바라던 바다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오리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반짝반짝 소다섬으로 함께 떠나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항해시대 크리에이터 안카스루입니다. 네, 이번에 대항해시대 오리진이 1주년 업데이트로 해가지고 뭐 이벤트도 진행하고 그거를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분석해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개 라이브를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바로 가보시죠. 네, 소다섬으로 떠나요. 1주년 기념 여름 특별 이벤트 안내. 여름 특별 14일 출석. 8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29일까지 진행하네요. 14일 출석이. 뭐 나오는 거 보자면은 여름 축제 선수상, 여름 축제의 대포, 복귀라든지 이제 신규 유저분들이 받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또 지급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기간 동안 소다섬의 각 건물에서 특혜를 제공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다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언어가 이제 뭐 선달 레벨 20 이상 그리고 네팔 7만 찍으시면은 여기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20이라든지 7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치는 아니니까 복귀하신 분들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소다섬 여관에서는 A급 이하의 모든 여성 항해사들이 등장합니다. 야! 복귀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유저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A급 항해사를 얻기가 힘든데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항해사 등장을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선행 항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달성해야지만 등장합니다. 이게 아무리 A급이 좋다고 한들 그 A급을 고용하기 위해서 선행이 되는 항해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보셔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해사들이 있는지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기 투표 대상으로 선정된 바바라 팔머, 여름 이벤트 메인들에 등장하는 줄리 도비니,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더 자주 여관에 방문합니다. 단, 8월 1일부터 등장하는 신규 특권 항해사는 이번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하네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A급 항해사, A급 항해사이면서도 여성 항해사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번 인게임에서 살펴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고용할 수 있는 항해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팔머입니다. 팔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폰타 델카다라는 그 항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두아르트 드메네즈스 그리고 조르즈 드메네스스 이 두 분만 고용하면 뭐다? 팔머를 고용할 수 있다. 복귀나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은 적어도 A급 항해사들을 뭐 빠르게 고용하실 분들은 이 바바라 팔머 이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생각보다 고용하기 쉽네요. 이분 추천드리고요. 한카솔님 어차피 A급 이하니까 A급 뿐만 아니라 B급 C급도 다 나오지 않을까 하셨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방카솔님 A급 이하 항해사들이 전부 다 소다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쿠말라 하야티 이 항해사는 애초에 C급도 여성 항해사고 B급도 여성 항해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다섬에서 고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오케이 좋은 정보입니다. 쿠말라 하야티 야 이분 특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투가 너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전투 항해사 하나 더 나와주면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진짜 괜찮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추천 항해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1년 전에 얘기했던 그 뭐 칠공주는 다 고용할 수 있네. 그러니까 전부 다 여성이네. 그러니까 연간 항해사를 제가 소개 안 해드리려 했었는데 C급부터 S급까지 다 여성이야. 이 친구 엔간은 필수 고용해야 되죠. 이 친구 필수고 이 친구는 좀 스킵할 수도 있고요. 엠블이 이 친구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필수죠 사실상. 이 친구도 필수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냥 소다섬에서 이렇게 딱 쫙 고용하면 되겠네. 야 좋네요. 여기 괜찮네. 여기 소다섬 엠블님 필수 고용인데 이 소다섬에서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또 추천 항해사 볼게요. 샤를로트 코르데 이 항해사가 왜 좋냐면은 그 50레벨 기준으로 난정백병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50레벨 기준으로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초반에 이 난정백병이라는 스킬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애용했었는데 지금도 난정백병을 세팅했었을 때 조금 이제 갖추는 그런 항해사 중 하나여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고용이 좋습니다. 네, 이 친구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소다선 조선소입니다. 건조 레벨과 재료를 충족한다면 16등급 선박까지 건조가 가능합니다. 소다섬 부품 상점에서는 전세계 부품 상점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등장하며 매주 수량 한정으로 5등급부터 16등급까지 판매합니다. 나는 복귀를 떠나서 대항해서 오리진에서 짱이 되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항해서 오리진 수집이란 게 있거든요.
부품을 쳐야 돼요. 여기서 이제 C급이라든지 D급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파는 곳이 다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런 거 수직 같은 거를 이제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대항에서 우리 측에서 전 세계에서 파는 모든 부품들을 이 소다섬에서 모은다고 하니까 만약에 수집 관련해가지고 상점에서 파는 게 있는데 못 채우시는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매주 수량 한정으로 5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6등급과 관련된 선박 재료들을 판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언급해드릴게요. 자, 16티어 선박 재료 얻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선박재료 팔아가지고 사요. 근데 여기서는 14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중경에서도 선박재료 사. 근데 이 선박재료는 이 중경에서 파는 선박재료는 11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드래곤볼 마냥 뭐 여기는 16등급, 여기는 11등급, 뭐 10, 뭐 9, 7, 5 이런 식으로 다 한 구마다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한두 종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소다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5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6등급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전선 맞습니다. 누전선, 이 누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조선 영지에서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조선으로 망명을 가야지 만들 수 있는 선박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뭐다? 여기서 생성되는 소다섬에서 이 선박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선박을 만들어야지 이 선박 관련된 또 수집도 있거든요. 누전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얻는 경험치, 그 경험치를 올려가지고 수집을 채우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누전선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끼워 넣는 수집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수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못 맞추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다섬 같은 경우에는 17등급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 제작이 가능하다네요. 참고로 17등급 같은 경우에는 특수 선박인 아미티도 건조가 가능하다 합니다. 아미티 건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기서 건조해보신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다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항구로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및 점령이 가능합니다 적혀있는데 시장도 될 수 있으면서 어떤 국가가 점령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소다섬이 독점 상해까지 뭐 된다고 가정한다 하면은 이벤트 한정으로는 완전 깡패의 항구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도구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파는 모든 도구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도 아시겠죠? 조선소랑 똑같습니다. 수집을 채울 수 있다. 장비도 수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다섬에서의 암시장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그 암시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제품들을 살 수 있습니다. A급이라든지 B급 같은 경우에는 암시장에서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파밍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바니즈스는 뭐다? 소다섬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들러야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항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소다섬의 조합.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 특별한 퀘스트가 소다섬 조합에서 나온답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정도만 클리어 가능합니다. 각 성향별로 두 종류의 의뢰가 존재하며 의뢰 완료 시 많은 이벤트 주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코인을 바탕으로 또 뭐 선박 부품이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승급 재료로 뭐 엿박과 먹는 그런 뭐 이벤트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유의사항이 있네요. 이 소다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벤트성 항구이기 때문에 9월 정기점검 이후에는 기존 항구들과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만 가능하다. 그러니까...